자, 오늘은 초보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첫 번째 문턱이죠. ISOFIX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읽을 때 ISOFIX라고 읽는 게 맞는데요. 차량에 카시트를 설치하기 위해 마련된 부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시트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자동차는 더 많겠죠. 나도 포르쉐 하나. 그래서 예전에는 카시트가 차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특히 카시트를 잘못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ISOFIX죠. 브라이텍스와 폭스바겐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 ISOFIX 유럽의 경우 07년식 이후 차량부터 의무적으로 장착되게 되었지만 우리나라 차종 같은 경우는 2010년식 이후 차량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뒷좌석 양쪽에 이렇게 ISOFIX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모양에 따라도 다르고 뭐 지구멍처럼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 따라서 뒷좌석 가운데 좌석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조수석에 ISOFIX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인승 차량은 3열에도 ISOFIX가 있죠. 대부분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 모르셨을 텐데 웬만하면 요즘 차들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음 2부에서는 안전벨트로 설치하는 카시트하고 ISOFIX 카시트 중에 어떤 제품이 더 좋은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